안녕하신지요? 펜스 부통령이 왜 그렇게 그 트럼프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항상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프랑스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요. 거기서 이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왼쪽에 계신 분.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펜스의 그 형제를 너무 잘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막 이러고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펜스 가족은 아주 익스트림리하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가족 전체가. 그런데 이 펜스의 부인이 아마 개신교 신자인가 봐요. 그래서 물론 겉으로는 개신교 신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집안이 아주 대대로 전통적인 캐톨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아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링크로 이 방송을 그 걸어 놓긴 하겠지만, 거기서 정확히 어디서 그랬냐면요. 굉장히 초반에 나오는데 이게 불어라서, 아무튼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할 때에 그, 보시면 대충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걸어 놓겠습니다. 초반 부위에 나와요, 그게.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그 추세가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올려드렸듯이 이 어마무시한 딥스테이트의 내용을 보면은 뭐 거기 구글도 들어있고요. 유엔 기관도 들어있고 뭐 FBI나 뭐 NSA, CIA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정치인만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딥 스테이트가 이제 트럼프랑 반대 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거를 결정하더라도 그것은 이해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 국가 기관, 국제 기구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슈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클라우스 슈밥. 이 사람이야 말 않고 세계 통제화를 주도하겠다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시스템으로.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The Great Reset의 내용을 보세요. 이게 LGBT라는 거는 뭐냐면 그 성소수자 문제의 합법화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인구가 축소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이 성소수자들이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되도록 입양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곳이 밴쿠버인데, 여기는 일찌감치 그 합법화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양성애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쉽게 그렇게 그 연애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하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뭐 양성애자라는 거는 여성 쪽에서도 그러고 남성 쪽에서도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니까 뭐 연애를 해야지 뭐 결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커플이 정상적인 커플이 되는 그런 쪽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죠. 다행히 그 아시아인 사이에는 이게 좀 드물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다운타운 정도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어디 모여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로 스트리트도 있어요. 특별히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불쌍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래서 이 리셋을 더 보면은요, 인터넷 거버넌스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뭐든지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트럼프한테 그 트윗도 못하게 하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나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민주당은 이 IT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바이오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 쪽, 미국 공화당 쪽은 군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군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지 이 인터넷으로 트럼프를 블럭시키는 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는 트럼프의 트윗이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그레이트 리셋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도 트럼프를 옥죄는 거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뭐 직위를 박탈시키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아주 궁금해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미국이 군산업이 존재하려면 적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이란 존재가. 근데 미국의 적이 지금 중국이 아니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단일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이 군산업을 확장을 시키겠지만, 글쎄요, 점점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 대적 관계에 있기도 힘들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그 전체 세계화를 위한 뭐라 그러죠? 스위스가 이제 파견군을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각 군대들이 그 국제적인 어떤 분쟁 지역에 함께 가가지고 그걸 해결한다는 식으로 존재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적이 중국인가? 진짜? 뭐 바이든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자본도 그렇지만 지금 군사력이 과연 누구를 적으로 택하느냐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뭐 북한에 대해서 지금 그 북핵 문제를 막 들고 나오잖아요. 유엔에서도. 그런데 이것도 참 이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뭐 어떻게 협업은 하겠지만 군사적으로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그 북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북핵이 없다 그러면 전쟁 나죠, 금방.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뭐큰 나라들을 중국도 북한에 핵이 있다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게 어느 정도 하고 무역 정상국으로 만들어주고 뭐 구슬려가지고 비핵화를 해라, 나중에. 그런 게 단계별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윽박지르면서 뭐, 무조건 비핵화를 해라, 뭐, 그런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무튼 앞뒤가 그렇게 해야지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래서 바이오뿐 아니라 지금 IT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IT로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아닌데도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그 마리아 연구소라는 거, 마리아가 붙은 것은 굉장히 카톨릭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 황우석 교수와 그 세턴, 미국인 교수인가요? 이분이? 그 분들과, 거의 대척점에 있다가 결국은 황우석 씨가 완전히 밀려나게 된 이런 상황인데, 그때의 그 생명 윤리를 문제 삼아가지고 마리아 연구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필 교수라는 사람이 마리아 생명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는데, 희한한 것은 또이 박세필이라는 분은 전남, 호남 지역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분도 아무튼 그 목포인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마리아회라는 것이 또 어디 나타나냐면요, 김원희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민주당 특히 DJ랑 같이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경력을 보면 DJ 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 목포 출신이고 이제 개신교라고 하지만 약간 펜스랑 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포에는 마리아회 고등학교가 있대요. 거기를 나와서 성균관 대학을 이제 사학과를 나왔어요. 상당히 뭐라 그러나 그 펜스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DJ랑 상당히 연관돼 있더라고요. DJ 하시면은 가톨릭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회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톨릭 회라는 거,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건 너무 웃기죠. 뭐 웃기는 건 아니고 아무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황우석 그 사건 있었을 때도 나타나서 막 황우석을 거의 그 힘을 없애버린 그런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회라는 것이. 세상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미 대선에 그 문제를 해결할 거는 단한 가지 그 포렌식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렌식을 안 한다는 거죠. 참, 그래서 결국은 그 세계화를 주도하는 쪽에서 지금 쥐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그 딥스테이트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12일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집권을 한 바이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민주선거 없잖아, 민주주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완전히 그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큰 문제가 주어질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세계가 단일화 된다 그러면 뭐 탑에 있는 사람이 다 주도하겠지만, 아무튼 그러네요. 그리고 한국은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어제 뉴스인가요? 그런데요, 현직 경찰이 금은방을 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해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경찰력을 그렇게 우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적반하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